결단과 용기의 사람 베드로. 결단과 용기의 사람 베드로. 결단과 용기의 사람 베드로. 결단과 용기의 사람 베드로. 아멘. 오늘 베드로와 같이 결단하고 베드로와 같이 용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가운데 이제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시몬 베드로의 배를 올라탑니다. 배를 잠깐 빌려서 바다로 가시고 그리고 많은 회중들은 이제 육지에 있게 되죠. 한참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복음을 설교하면서 베드로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말씀이 끝난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느냐? 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고기를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저 깊은 곳에 그러면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여기저기 다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 깊은 곳에 한번 던져보아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리이다. 라고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근데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엄청 많이 올라와서 얼마만큼 고기가 잡혔느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옆에 있는 자기 동료를 불러서 빨리 이쪽으로 와. 고기를 어떻게 빨리 해야 되겠어. 그래서 같이 오고 양쪽 배에 고기를 담습니다. 그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봤겠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오늘 베드로의 반응은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서 거기서 그물을 다시 걷어 올렸더니 엄청난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놀라면서 그 마음에 충격을 받고 뭐라 그러냐? 고맙습니다가 아닙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이 속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보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했던 여러 가지 행동 속에서 베드로의 그 담대함과 베드로의 용기를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베드로 같은 굳센 신앙을 우리도 한번 갖기를 원하는 바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시몬의 배를 올라타고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고 나서 엄청난 그물에 고기가 잡힌 것을 보게 됐죠. 근데 베드로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였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베드로가 알았던 것은 베드로는 처음에는 자기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기적을 일으켰던 그 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잘 모르고 뜬금없이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면서 나타났던 그 아직까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던 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배를 빌려달라고 했고 그 배에서 회중을 향하여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고기가 끌려 올라왔고 그리고 그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야, 오늘 내 배를 빌려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고기를 잡게 한 것, 이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배에 올라와서 설교를 했지만 이건 오늘 표적이 나였구나. 오늘 나 때문에 나를 만나려고 여기를 왔구나 한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순전히 의도적으로 자기 배에 올라와서 의도적으로 자기를 향하여서 했던 일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걸 알았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그 놀라운 기적과 당신이 나에게 의도적으로 왔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 합류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는 사람이 아니고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고기나 잡는 어부로서 촌부란 말입니다. 당신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요.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가 많은, 여기서 세상말로 말하면 이런 바닥에서 굴러먹은 사람이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 같은데, 결국 그는 그런 고백을 하지요. 나중에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속을 아시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취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는 그 말씀을 어기지 못하고 기쁨으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설교를 할 때 육지에서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을 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의 설교의 핵심은 누구냐?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들을 수가 있는 귀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열광을 하고 많은 사람이 들으면서 깨달음이 있고 많은 사람이 감동을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누구였냐?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단에서,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단에서 누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목회자는 강단에 서서 1,000명이 모이든지 10명이 모이든지 회중들을 향하여 설교하지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베드로에게 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 말씀이 오늘 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만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오 모두에게 듣는 그냥 연설과 그저 하나의 웅변과 하나의 어떤 감동적인 그저 성경에 있는 말을 대용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수준에서 그냥 모든 회중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우린 똑같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속에서 내가 빠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아, 저 말씀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이 말씀은 필히 나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언제든지 그 말씀으로 각인되고 그 말씀으로 들을 때 그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부흥사들 계시죠? 많은 능력을 있어서 정말 세계를 정말 돌아다니면서 5대양 6제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느 설교에 가서 어느 예배에 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정통으로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그 자리에서 뒤집어져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모습을 간증하는 것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회중 자리에 앉아서 아무리 말씀을 1년을 듣고 10년을 듣는다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 말씀이 오늘 나에게 정통으로 와서 내 말씀이구나 하고 가슴 심령 깊은 곳 같이, 깊은 곳에 화살과 같이 박혀야만, 그래야 그날 은혜를 받고 뒤집어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회중에 앉아서 그저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돼서는 언젠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도달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기 아무도 없고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나 혼자 앉아있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여기 아무도 없어요. 나만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물론 은혜 받은 사람이 있겠죠. 근데 베드로는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 온 것이 나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는 눈치를 챘던 것입니다. 그가 결단하여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은 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서 깨닫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결단하여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 받을 날이 있었습니까? 은혜 받은 날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에게 감동이 온 날이 있었습니까? 기도 중에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결단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이 결단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 결단이 끝까지 순종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게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았어도요, 결단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깨달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감동을 받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알아들으면 뭐합니까? 그거는 소용없습니다. 결단의 자리에 있을 때 언제든지 결단하여 내 이 속에서부터 마음이 동하고 내 발이 움직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나도 모르게 서 있는 자리까지 가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쓰임을 받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권세와 이 성경에 있는 성경의 내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렸던 일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가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수 믿는다는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란 말입니다. 종교인으로서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감동을 받을 수 있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서 날마다 결단해야 돼요. 날마다 용기를 가지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내가 뛰어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올해가 가기 전에 이 결단과 베드로와 같은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람이 좀 더 확장돼야 돼요.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좀 이제는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고 환경이 정말 아주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서서히 우린 갈 수 없습니다. 환경보다 우리가 더 빨리 따라가야 되고요. 이 세상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보다 우리가 더 우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머무를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는 총을 쏘다가 잘못 쏘면 다시 조준을 하고 또 총알이 떨어지면 또 총알을 갖다가 새로 장진을 해서 쏘면 되지만 전쟁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발을 잘못 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 한 발이 중요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결단 한 번 한 번이 그 결단에 그냥 미루어져 갔을 때는 내게 엄청난 타격이 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때, 이제는 정말 긴박한 때, 지금은 하나님이 완전히 주권하에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경제적인 일들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 유럽이 무너졌습니다. 미국도 무너져요. 대한민국이 무너져갑니다. 이 점점점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꾸 희석되고 기독교 교회들이 문을 닫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점점점점 자꾸 문을 닫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개입하셔서 내가 그냥 두지 않고 새 일을 이루리라는 그런 시대에 있단 말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깨어있는 자를 찾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는 자를 찾고 계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에 합류할 자를 찾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도태되면 안 됩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그저 택한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청함을 받은 자가 돼서는 안 돼요. 택함을 받은 자가 돼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고 했듯이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드리고 은혜받는 사람까지가 아니라 결단하는 자가 너무나 적고 결단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가 너무나 적은 이 시대입니다. 도저히 몸을 움직이지 않냐고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계산하고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베드로는 얼마나 무식하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은 사실 뭐 무식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뭐 뱃사람 이렇게 해서 무식하게 말하지만 그 사람은 저는 결단코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식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만큼 결단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결단과 용기는요 지식을 가지고 사람이 똑똑할수록 그런 결단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왜? 머릿속에 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머릿속에 가진 게 많으면 머릿속에서 계속 계산하고 또 계산하다 보면 차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하면 쉬운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이제 딸이 취업이 되는 바람에 얘기가 또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우리 딸이 이제 다른 데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두 군데가 나왔어요. 하나는 서울, 잠실, 강남이죠. 하나는 인천, 남동공단. 근데 조건은 참 양쪽 다 좋아요. 조건은 양쪽 다 좋은데 이걸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결단을 못 해가지고 끙끙 앓고 내 식구가 다 끙끙 앓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저쪽에 서울에서도 꼭 오라고 그러고
인천에서도 뭐 친이 아주 빨리 출근하라 그러고, 아 그러니까 어디 갈 결단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기도해보자. 아 기도도 잘 안 되더라고. 우리가 제비뽑기를 하자. 제비뽑기. 아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전날 밤에 이제 오늘은 그냥 푹 자자. 내일 결단하고 오늘 자자. 내일 우리 제비뽑기에서 결단하고 이제 그 다음 날이 통보를 해줘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지 양쪽에. 그래서 오늘은 오늘 밤은 늦었으니까 자고 편안하게 자고 내일 우리 제비뽑기 하자.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이제 제비뽑기를 이제 서울하고 인천을 넣고 이제 우리 딸 보고 뽑으라 그러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또 사모가 어떻게 머리를 썼는지 종이를 여섯 장 만들어서 서울 세 장, 인천 세 장, 그렇게 여섯 장을 만들어가지고 네 시석을 뽑으면 분명히 그 네 장 중에 서울이나 인천 많은 쪽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또 지혜롭게 해서 이제 네 시 하나씩 뽑았어요. 그 서울 세 개, 인천 세 개 중에 뽑았죠. 딱 뽑았는데 인천 둘, 서울 둘 나왔어. 참, 야, 아슬아슬하대. 그것도. 그래서 다시 한번 해가지고 딱 뽑았는데 인천 셋, 서울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인천으로 가자. 그래서 인천을 했더니 마음이, 그 뒤부터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제비뽑기를 한 것에 대한 그런 참 감사도 있지만 무엇이냐면 빨리 결단을 해버려야 이게 마음 편해요. 이 결정까지가 어려운 건데 이 결정이 잘못해놓으면은요 마음이 더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 맡기고 결정을 했더니 굉장히 그 뒤로부터 내 식구가 다 아주 순식간에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네, 그런 것을 오늘 이제 이걸 보면서 이 베드로가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결단한 거예요. 예수를 두리뭉실하게 믿다든지 아니면 미심쩍다가면 이 베드로가 결단을 했겠습니까? 용기를 낼 수 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니면 아직까지 그런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야 이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내가 이분을 신뢰하고 따라갈 만하구나, 내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그 말에 대한 신뢰가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여 나갔던 것이죠. 오늘 결론으로 무엇을 말씀드리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결단이 늦냐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걸고 믿는다고 말해요. 고백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요. 남편에도 말하고 아내에게도 말하고 식구들에게도 말하고 이웃사람들에게도 뭐 당신은 교회 다니라고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결단은 날마다 포기되고 있지 않냐 이거죠. 우리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결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런 결단 저런 결단, 신앙에 대한,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리고 순종에 대한 결단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결단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결단이 포기되는 것은 이건 진짜 예수를 믿느냐 이거죠. 베드로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결단했던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했던 것이죠. 내가 예수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내가 죽을 것이다. 아니 그 이미 이전에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그런 고백이 나오죠. 다 너는 베드로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는 그 고백을 했을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내가 이제 죽을 텐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텐데 그걸 너희가 감수해야 된다 라고 말했을 때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물론 예수님께서 사단은 내 뒤로 물러가라 했지만 베드로는 뭐라 하냐면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무모한 결정을 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요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오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에 머물지 않고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런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용기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어디서부터 나왔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그 존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원찮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은 한번 믿는 그 의리가 아주 확실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를까 와라 내게로. 그때 그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물론 순간에 파도를 보고 빠져버리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빠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리를 걸어본 사람 있습니까? 제자 중에 무리를 걸어본 사람 없어요. 베드로밖에 없단 말입니다. 비록 몇 분 걷지 못하고 그 물속에 빠져 들어갔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건 어디서 나왔죠?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그는 걸을 수가 있었고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와라 그랬던 것이죠. 믿음은 결단을 하게 하고 믿음은 용기를 갖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지 못하고 용기가 없고 머릿속에서 계산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베드로와 같이 확실한 결단을 하는 결단은 무슨 결단이죠? 믿음의 결단 아닙니까? 언제든지 제단에서 여러분 결단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졌으면 결단해라 그거 아닙니까? 믿음을 가졌으면 결단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다가와 겟세마네 기도를 하고 겟세마네 기도를 이제 끝나고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여 군인들을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올 때도 그는 용기 있게 거기서 적잖은 약간의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격투가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멈추긴 했습니다만 많은 다른 제자들은 도망도 가고 또 다른 제자들은 옆에 숨어 있기도 했지만 베드로는 기꺼이 나가서 그 품속에 있는 칼을 가지고 어떻게 로마 병사를 이길 수 있겠어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말고의 귀를 잘라버려요.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로마 병정이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칼을 휘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은 객기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무모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는 칼을 가지고 나갔으리라 믿어요. 로마 군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병정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더군다나 예수를 잡으러 온 그 로마 병정들은 거기서 뽑아서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는 주저없이 그 단칼을 가지고 나갔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단과 동시에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실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아니라 다를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용기를 가졌어요. 근데 세 번을 부인했죠. 근데 그의 결단과 용기가 또 어디서 나옵니까?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의 장면을 통해서 또 멋진 결단과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기 참 어렵습니다. 대개 모든 일들을 내가 잘못했다 할 때도 웬만큼 합리화시켜서 저는 고집이 센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목사 되기 전에는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저쪽에서는 하얗다 나는 까맣다 그러면은 분명히 한참 얘기하다 보면 아 하얀 게 맞아요. 그래도 저는 하얗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 정도로 고집이 세요. 최소한 회색 정도라도 만들어 놔야 될 정도로 제가 이렇게 고집이 셌던 사람입니다. 인정보다죠. 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아주 따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시켜서 회색이라도 만들어놔야 내 자존심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인정을 못하는 거야. 마저 하얀색이 맞네 못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주여 잘못했단 말이죠. 닭이 우는 그 울음소리를 보고 통곡하면서 그는 울었습니다. 내가 이런 놈이구나. 내가 정말 힘이 없는 놈이구나. 내가 약한 놈이구나. 그것을 시인하고 유다와 같이 목을 베러간 것이 아니라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힘달라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는 앉은 뱅이를 그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일으키는
그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일으켰다는 것을,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언제든지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이걸 믿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은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가 나사렛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죠.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단을 못하는 것은 진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 속에 정말 확실히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정말 예수 아니면 내 생명을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결단하고, 결단한 대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해나가야 돼요. 실패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주십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죠? 내가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어때요? 쓰러지면 어때요? 잘못되면 어때요? 일을 하다 보면은 그르칠 때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질 망정 배로 그 바다 위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세 번 부인할 망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한번 고백을 해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로마 병정을 이길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있는 믿음으로 나가서 그 단창을 가지고 귀를 자를 정도로 용기를 우리 보고 이 시대에 가지라는 거예요. 잡히고 넘어지고 물에 빠지는 거는 그건 2차적인 문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실패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내 옆에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라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내가 무얼.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해요.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주님,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담대한 결단과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할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세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붙잡힌다 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는 것이죠.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께서 은사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위급한 상황이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이 손을 우리에게 펼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편안한 자리에 있고, 우리가 안정된 자리에 있고, 우리가 그냥 수평선상에 있으면 하나님이 손을 내밀 일이 없단 말입니다. 아이들도 부모가 키울 때 넘어질 때 대야 손을 붙잡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너무나 편안한 자리에 있어요. 우린 믿음에 있다고 하지만 순종하는 자리에 가지 않고요. 우린 담대하게 결단의 자리에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편안하고 잘 있고 평안하게 있는데 무얼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겠습니까? 우리가 위험한 자리, 어려운 자리, 물에 빠질 것과 같은 그 풍랑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주님께서 물 속에서 걸어오더니 빠져버리냐고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셔서 이렇게 건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리에 가본 적 있습니까? 진짜로 위험한 자리, 진짜로 생명을 다투는 자리, 정말 주님의 손길이 급하게 하나님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 목에 칼을 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찰나와 같은 그런 자리를 여러분이 가본 적 있냐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걸 이 시대에 지금 이런 사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험을 안 합니다. 우리는 단행을 하지 않죠. 우리는 웬만해서 안정적인 것을 취하고 결단하지 않죠.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에 빠질지언정 세 번 부인하고 그리고 또다시 후회를 할 망정 말고의 귀를 베그다가 예수님의 제재를 봐서 야 칼을 쓰면 칼로 망해 이런 제재를 당할지언정 주님은 베드로의 그 담대한 용기와 결단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베드로가 그런 일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그 새로 세워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장의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정말 대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담대함과 용기와 결단이었어요. 이 결단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있는가? 목회자도, 직분자도, 성도도 정말 주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런 결단을 하는가를 오늘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 결단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시면 결단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실패는 하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은 성공의 길로 이끄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결단하고 용기와 담대함을 갖는 베드로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 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